광주공원은 시민광장이다. 1950년, 60년대는 광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또 뜻을 함께해가는 그런 이 마당이 바로 광주공원이었어요.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시민광장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할아버님 오방 선생님께서 1966년 5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, 그때 광주시의 최초의 사회장을 광주 공원에서 치렀습니다. 그것도 장소도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광주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, 또 사회장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같이 슬픔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. 그런 점에서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소통의 장, 또 마음을 합해가는 그런 화합의 장, 그런 장소로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제 사회가 뭐랄까 다양해지고 그래서 좀 모든 것들이 분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점에서 그런 시민 소통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조금은 좀 약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문화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광주 주변에 다시 모여들어서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또 미래를 갖다가 같이 말해 나가는 그런 장소로서 성장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 물리적인 그 뭐랄까 환경 변화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공원에 잘 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광주 문화재단 같은 데서 미디어 아트 센터를 짓고 또이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그런 행사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이쪽 양림동의 역사 문화 쪽과 합쳐서 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면은 각계각층의 광주 시민들이 다시 광주 시민으로 찾아와서 또 그런 그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희들이 살던 그 세상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? 기술 혁신이랄지 IT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광주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장을 열어갈 때도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어떤 소통의 전통이랄지 시민광장으로의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어나갔으면 참 좋겠어요.